황제까지 써놓으면 중국 사회 자체가 무너지니까 이제 이거 황제만 빼놓고 얘들을 다 상담을 놓고. 이런 사람들이 누군 이제 그 감천원 이야기들을 그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하시기가 하나거든요. 여기는 동의문화 박물관은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황산이란 마을인데, 그 마을에다가 이제 조성을 이제 해 놨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 임기하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임기하고 저 곡부, 그 두 곳을 이쪽에서 이제 동의의 종군 문화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동의문화 박물관에 가보면은 이제 그동안 한 명 한 명 찾기 어려웠잖아요. 복지가 동의도군이 최근에부터 한참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딱 이제 해놨으니까, 그 한번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 서주로 갈 건데, 이제 서주는 옛날 팽성이잖아요. 팽성이 또 천하라 수도고, 서주가 또 상당히 이제 중요한 지역인데, 이 천하라 수도이기도 하면서, 또 유방이 또 팽양 사람이잖아요. 그 유방도 또 이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우에, 항우가 천하라 좋은 걸 삼았던 곳이 서주고, 그 다음에 유방이 이쪽 이제 팽성 서주 출신으로 천하의 이제 정권을 장악했던 곳이고, 우리 역사하고는. 여기 이제 지금 오픈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냥 동의문화 방법만 하자. 여기 오픈 안 한다니까 다음 기회에 와서 보도록 하고. 우리 역사에서는 그 이정기 있잖아요. 제왕 이정기. 근데 이정기가 이제 발해, 그 고구려 후에 이제 발해 사람인데 봉기해가지고 저쪽에 이제 지금 고구려 지역에서 배 타고 어디입니까? 저 산동반도, 그 이해, 동주. 이제 그쪽에 상륙을 해가지고 이일대를 다 장악, 산동반도를 다 장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서주를 점령해가지고 서주에서 이제 당나라로 가는 은하를, 그 운하, 어제고 하는 대문 구간이 대문하가 아니라, 이건 이제 운하를 끊어가지고, 당나라에 이게 숨통을 죄다가, 그 이시일가가 이상하게 근데 수명들이 짧아요. 한창 이제 이쪽 산동성하고 광소성, 한암성, 상당 부분 장악해가지고, 당나라하고 한판 붙으려고 하던 차에 이정기가 죽어요. 그래서 그 아들 이나비인가요? 이나비 장악했다가 그 아들이 또 갑자기 죽고, 그래서 이사도가 또 장악했다가 또 그 아들도 갑자기 죽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정기가 그때 아마 수명이 좀 길었으면은 중국 당나라가 많이 바뀌었을 텐데, 그때 이정기가 여기 산동반도 상륙한 그 분위기를 중국 당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산동성 사람들은 딴 사람들하고 다르다. 그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당나라 때도. 이건 종류적으로 되게 한적하고 뭔가 좀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 하는 아마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나 싶고, 또 서주에 갔다가, 근데 이제 내일은 월요일이라 박물관들이 안 해서 연휴가 있는 게 이 상구, 사실 이제 서주는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보다는 요 주제는 상구 그 박물관이 은문화 박물관인데, 그래서 상구 박물관이 또 종료예요. 근데 여기서 서주까지가 한 170km, 서주에서 상구까지가 약간 190km쯤 되기 때문에, 뭐 이제 자칫하면은 서주를 못 갈 가능성도 없긴 않다. 그러니까 동문화 박물관 빨리 보고 서주에 빨리 갔다가 빨리 이제 거기서 서주도 구경할 게 많은데, 서주도 보면은 이 항우와 관련 있는 여러 뭐 유적들이 있는데, 그는 이제 시간이 없으면은 그 박물관만 일찍 보고 그다음에 다시 상구로 가서 상구 박물관까지 오늘 봐야 상륙점의 지점이 어떻게 됩니다. 오늘 그런 순으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커플이야, 여기 네 개라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이
국가 박물관이 아니고 이런 박물관에 네 개만 입장료가 비싸다 하는. 그래요. 이게 이제 임기 경제 기술 개발부 서비스에 있고 기하 아까 우리 요 강의 때 나고 기하에 산 연해 있고 그다음에 금작산, 은작산, 적화상마을, 그 금작산하고 은작산이 있어요. 보고 있다는 건데, 그 은작산하고 한묘 그 박물관이 있던 거예요. 경주는 동의시기적 한고철락 유지에, 그러니까 옛날 동의시기에 옛날 철락이 있던 유지에다가 만들었다는 거고. 그래서 소왕산 유지는 한동성 중점 문물 보호단위가 됐고, 여기 총면적은 120만 평방미터. 신석시 시대 대몽구 문화, 용산 문화, 악정 문화 및 주한, 당명, 청시대를 유지한. 삼족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삼족 주영 도교기 여기 이게 이거네 이게 삼족. 다 삼족이잖아. 삼족. 나중에 동의문화 연구회하고 공동 학술대회 좀 먼저 해야 되겠다. 들어가도 나올 때도 여기로 나와요. 동의문화는 아주 원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서 했냐면 이게 산동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기를 하하 진에 이제 하나라에서 마쳤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아주 찬란하고 쪼저쪼저해서 역사가 좀 뭐 길고 태호 이게 태호부터 나오잖아. 전욱 요순 우순 다 써놨네 애들이. 동의인이 귀, 도규적, 낭만, 정세, 유화, 구루적, 정기. 8개 이것도 전부 다 동의가 따로 연애가 다 연구하는 거예요. 무왕이 했다는 게 8개를 너무 지나가도 그렇지. 그 이전부터 원래 태호시다 원래 시작을 했다는 게 그렇죠. 그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왕은 귀양가시면서 조금 흔들 봤다는 거고. 도문도 그렇고 역법도 여기를 했다는 거고. 태산, 황하, 산동대지 이게 전부 다 동의문명이라고 써놨다는 거고. 하고 크게가 있네. 이게 나름대로 동의고 분포도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이렇게, 이게 설문에 나오는 걸 갖다가 이렇게 회사로 설명했는데, 설문에 보면 이자의 설명이, 그래서 이는 크다란 뜻이고,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이란 뜻에서 이자를 바뀌었다라고 나오는 거 아니야? 원래 동의 앞에 그 세 흔자로 붙어가 이라 그랬잖아요? 세 행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설문에 자, 예, 이는 큰 걸 줬고, 그 다음에 화를 줬고, 동관의 사람이란 뜻이 이인데, 나중에 이게. 또 이수혜 선생님 또 이제. 우리 문화 고고 서열. 뿌리 문화 기원전 65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8500년 북풀 문화 대문대 인산 유목 암학 이게 초흥의 양호 시기의 이문화라는 거 소호 얘기하는 거죠? 태호 소호 그럼 그거가 악성문화라는 얘기 처음에 소원의 양호는 양호시기 해가지고 전설상 고사상적 소호시대 소호를 양호라는 거지 소호를 대략 고고학적으로는 어디 상당하냐면 고고학상적
북진 대문구 문화. 북진 대문구 문화면 저쪽 5,300원에서 네. 샀다. 추정해서 하는 시기는 태우 구라기 구라기 문화. 태우면 갑자기 6,500원이네요. 화려한 부족은 태우부 소호부. 그 다음에 분화되는 게 이제 오제 시기고. 오제. 융화. 하대 이후. 중원의 주요 세력이 동이, 서하, 북쪽 3대 집단이다. 서하. 동이, 서하, 북쪽. 용산, 용산 문화 시대라는 거고, 치우, 전욱, 추궁, 쇠기, 제국, 제순, 부욕. 2006년에서 2000년인가. 이때가 고조선 뭐 그 시기랑 거의 같으네요. 그러니까 이거 황제만 빼놓은 거예요, 얘들이. 다 상당히 넣고. 황제까지 써놓으면 중국사 자체가 무너지니까. 구이 문화라 쓰면 뭡니까? 네? 구이 북진 문화보다 좀. 근데 아까 그 어제 소운원 갔을 때 황제의 팔대손인가 그게 저 제순으로 나오잖아요. 얘들도 안에서 서로 틀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사람 같은 거야. 조금씩. 써놓은 사람들이 맞아. 맞아. 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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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대 동진문화 사왕조. 이게 아주 헌결이 아주 복잡한 이하 교쟁 그 이역하고 지내 이제 중국하고 서로 이제 싸웠는데 천하위공적 구제도 정오 끝나고 천하위가 이건 이제 뭐냐면 거기에 어디야 거기 그 공자가 대동 얘기한 게고 어디야 무슨 책이야 그게 예웅편이요? 예? 예웅편? 아, 그 뭐예요? 그 책에 그 네. 거기에서 이제 천하가 공일 때는 대동이고 그 다음에 천하 위가 할 때는 소강이고 했던 구식인데 네, 동인 문화가 점차 융화 앞에서 화합 문화로 들어갔다. 그걸 잘 그려냈다. 그런 문화 첫째 2000년 전부터 1600년 전까지 이제 이렇게 합리화해야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